그 상황에서 정봉규 씨가 이렇게 백업으로 자살 시도자를 잡고 저희 올 때까지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서민들과 함께 한 생명을 구한 정범균 씨. 만약 그에게 정의로움이 없었다면 시민을 구하지 못했겠죠. 까불까불 좀 하시고 이제 좀 그렇게 유머러스하고 그런 면만 저희는 봤었는데 그 외에 인격적으로도 좀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느끼게 됐어요. 앞으로도 용기 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길 바랄게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스타로 하정우 씨 들 수가 있는데요. 하정우 씨는 뺑소니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그 범인을 직접 맨발로 뛰어가서 잡은 바 있고요. 충무로의 명품 배우 하정우를 논할 때 정의를 빼면 안 된다? 이유인즉슨 하정우 씨가 맨손으로 뺑소니범을 검거했기 때문인데요. 작년 11월 건널목을 건너고 있던 하정우 씨, 그 순간 한 차량이 그를 치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가해 운전자가 술을 먹고 운전을 했었고 또 운전이 서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15km 정도 천천히 가는 상태에서 하정우 씨가 뛰어갔던 거죠. 이렇게 하면서 정지를 시켜서 112 신고해서 우리 신사파출소 직원들이 나갔던 겁니다. 영화와는 정반대 상황, 도심 속 추격전 끝에 하정우 씨는 범인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아주 경미하게 다쳤는데 저희 경찰서 와서 상대 운전자 음주 측정을 하고 또 상대 운전자가 또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과를 하니까 좋다 해서 사과를 받고 하정우 씨는 귀가를 했습니다. 뺑소니범을 검거하게 된 데에는 그간 쌓아놓았던 액션 연기가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정의로운 그의 마음이 있었기에 뺑소니범을 검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는 주먹, 뜨거운 맛으로 정의를 실천한다. 가서 주먹 봐보세요. 주먹 이만해요. 주먹이 큰 사나이 안재욱 씨. 불의를 보면 절대로 못 참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술을 먹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탤런트고 그러니까 조금 술을 과한 사람이 꼭 그래. 있어요, 꼭. 그런 사람이 와서 우리 동기를, 여자애를 이렇게 안재욱. 살짝 한 거예요. 취해. 네, 한 거예요. 그걸 안재욱 씨가 본 거야. 이야. 그분 또 정말. 그래갖고 안재욱 씨가 되게 얌전하게 생기고 젠틀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달려오겠습니다. 못 참습니다. 절대 못 참습니다. 바로 저 같으면 참아요. 근데 안재욱 씨는 안 참아요. 안재욱 씨가 거기서 아주 그냥 그 친구를 육세발을 네. 제압을 했거든요. 완전히 그 동기를 만졌으니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안재욱 씨의 성격 저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촌철살인과 같은 말로 정의를 실천하라. 몸을 쓰지 않고도 정의를 펼치는 스타가 있습니다. 입으로 정의를 실천해 마음을 울리게 하는 스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8시 뉴스 김성준입니다. SBS 김성준입니다. 8시 뉴스의 간판 김성준 앵커. 그가 직접 쓴 클로징 멘트는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는데요. 벚꽃 같은 19대 국회 기대하겠습니다. 학점 세탁 없애는 시도. 대학뿐 아니라 기업도 동참하기 바랍니다. 40분이나 혼자 걸어가서 저녁밥 사 먹어라. 이게 무슨 복지 행정입니까? 시장 군수 인기 올리는 예산에 재해 안전 예산을 빼는 거는 무책임할 뿐만이 아니라 머리가 나쁜 겁니다. 가려운 곳을 콕 집어 말해주는 김성준 앵커의 소신 발언들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땡 하는 순간이 임박을 하면은 나 스스로가 순간적으로 자 드디어 이제 온 세상의 나쁜 놈들을 내 이 멘트로 날려버려야지 이런 욕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순간이 오버가 돼요. 때론 불의의 화가 나 분노의 클로징 멘트를 쓴 적도 있다고 하죠. 용역업체 폭력 사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아직도 폭력으로 근로자들을 두드려 패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뇨.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 같이 뉴스 진행하다가 보고선 즉흥적으로 쓴 클로징이었어요. 다른 걸 준비해놨다가. 분노가 느껴져서. 네. 관심과 애정이거든요. 내가 진짜 이 말을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지 내가 진심을 갖고 쓰거나 말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그걸 듣는 사람들이 알아요. 정말 난 이건 그 말 안 할 수 없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될 때 시청자들의 반응이 있어요. 앞으로도 정의로운 소신 발언 부탁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스타들이 많아질수록 정의 구현에 앞장서는 시민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스타와 시민 모두 따뜻한 세상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난 달라지고 싶지 않아요.